다리미 사용 방법. 다리미 사용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림질에 필요한 다리미, 다리미판, 옷을 준비합니다. 다리미를 사용하기 전 다리미 사용 가능 여부를 옷감에 붙어있는 주의사항을 통해 확인합니다. 물 넣는 곳을 확인하고 물을 넣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옷감 종류에 맞게 온도를 조절합니다. 스팀 분사 버튼을 누르며 다립니다. 옷의 앞판을 다립니다. 다리미의 온도가 높으므로 데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립니다. 옷의 뒷판을 다립니다. 다림질을 하지 않을 때는 다리미를 세워둡니다. 소매를 다립니다. 다림질이 끝난 후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다리미에 남은 물을 버리고 다리미를 정리합니다.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